환경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만세! 부안 임시 만세! 한가 부안 임시가서 좌중지래요? 만세! 서울 시민 만세! 충청도 사람은 아주 이달에서 떠나버리고 말아야 돼. 대한민국하고 살지 말아야 돼. 아주 저 감정이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행육도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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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 발전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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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에 충청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나라는 우리를 우려해고 열린 우리 당도 우리를 우려해고 다 우리를 우려해고 지금. 또 이상 성취하여 국가 균형 발전 이룩하자! 신행정수도 건설을 둘러싼 부동산 열풍, 충청권을 휩쓸고 간 피해는 지역 주민들에게 떠안겨졌습니다. 벌써 빠졌어요. 그 돈 있는 거 이제 정부 있는 사람들은 벌써 한번 탁 치고서 나갔다고. 5만 원 사서 10만 원에 탁 치고서 나갔다고. 니들이야 죽이를 쓰든 밥을 쓰든 죽을 끓여 먹든. 무너지는 농심, 무너지는 충청 민심. 분노에 찬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국민들 흥분하고 정말 나는 총이 있다면 총을 쥐고 싶어요. 정말로 막말 얘기해서 소리 안 내 총이 쏴주고 싶어. 정말로. 바로 가. 말이나 지금 들어야 우리가 그치 새끼야. 완전 그치 우리 그 파는데 저 이제 그렇게 하느냐? 막꾸리야 집! 저 이제 국경하느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민들은 헌재 결정에 수긍했지만 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 충청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현숙, 박성환 PD가 심각한 충청 지역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아, 박성환 PD, 네. 충청도에 다녀왔죠? 네. 충청 지역 중 신행정수도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충남 연기군 남면을 다녀왔는데요. 네. 청와대와 각 행정부처가 들어설 정도로 명당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곳이 지금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충청 민심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충남 연기군에서 헌재의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를 저는 바랍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같이 죽던가 같이 살던가 하여튼 결정하십시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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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두환 할아버지 만세! 만세! 같은 마을 부안 임시 전소공파의 시제에 모인 임시들은 헌재의 판결이 조상의 덕이라며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이 연기군 남면 지역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신행정수도의 중심지가 될 지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 도로에서 여기 와서 이 여기를 지켜보고서 이렇게 줄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뭐 하늘이 내려주신 곳이라고 지라. 바로 이곳이 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청와대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가 들어설 자리였다고 합니다.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비롯해 부안 임시 전서공파의 시조인 임난수 장군이 심었다는 수령 600년이 넘은 은행나무 등 이 일대인 부안 임시의 700년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나무로 해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거라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것입니다. 이게. 행정수도가 들어오면 이들 유산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도 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천장 이장하기도 대단한데 3만 리 정도 된다고 해서 저기 한번 기자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그 입지선 등을 좀 다른 데로 돌려달라. 상황이 이런 만큼 임시들로선 신행정수도가 오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다른 주민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거야 뭐 행정수도가 들어설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때문에 그랬겠죠? 네,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리오기는 이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후대라 생각하더라도 이 지방에 발전되는 건 또 좋고. 물어보면 17명은 와라는 오라는겨. 왜? 그냥 받으면은 여기에 행정수가 들어서는 거니까
자식들이 정말 자식들이 부모와 같이 사시는 표절이. 우리가 찬성을 저 일을 확정됐다는 걸 걸었으면 뭐 필요 없다고 당신네를 걸으면 걸어라. 우리 못 뛰어내겠다. 네? 이것이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가 법에 저촉을 받을 것이고, 네? 왜 반대하는 사람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 반대한다고 동네마다 다 써붙여놨더라고. 동네마다. 표면적으로는 반대를 했지만 내심 행정수도 이전을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반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날 줄은 생각도 안 했었다는 거예요. 네? 단지 보상만을 받기 위해서 데모했 그런. 반대 아닌 반대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수도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만큼 보상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입자 양아리 뜰 돈이 많이 준다고 해봐야 공시지가가 올라갖고 평당 한 4만 5천 원대 되는데 3배, 4배 준다고 해야 20만 원밖에 더 돼요. 수도 이 수용되는 지역은 그런데 이 수용되는 외부로 떠나면은 거기는 벌써 이 들어오기도 전에 돈이 40만 원, 50만 원 했었는데 이거 한 평 10평 갖고 가야 한 평 3평만 더 가잖아. 그런 게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남면이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유력해지면서 반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부안 MC 문중에선 강한 반대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 총리님께 여기 저희들은 행정수도 유치를 참말로 반대한다는 이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기 말이죠. 한마디만. 마이 전부다. 이거 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아 우리가 700년 동안 이렇게 터전을 닦고 있는 이 터전을 말이지 하루아침에 우리가 행정수도 유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순순히 물려줄 것 같습니까? 임시 측은 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700년 터전인데 그래. 거기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려요. 일이 평화적으로 우리가 전개하면서도 목적이 다 잡혔습니다. 그렇지? 그럼.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일단 차 한잔 먹겠습니다. 네. 지난 7월엔 종친들의 서명을 받아 헌법소원의 보조 참가인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수도 이전 대상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좋지만 군장이 팍팍 별사료를 나오라고 하고 뭐 설계해와라 뭐 측량해라 그냥 해갖고 돈빵만은 인게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래 촌에서 돈 100만 원 농사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돈 100만 원이면 보상 기준에 맞게끔 새로 정화조 같은 시설들을 하느라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이주할 것을 대비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땅 산 사람들 피해가 보통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금남면 석삼리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김권중 씨 역시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김 씨는 요즘 이 문제로 고민하느라 밤잠을 못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아, 이리 와봐. 봐봐. 내가 이런 거 다 이거 처음 당해. 빚져가지고. 봐요, 좀. 내가 거짓말인가. 내가 이거 통장 있는 거 다 했던 거야, 이거. 이 빚을 다른 지역에 땅 사느라고 다 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여름 난생 처음 빚을 내 부여 쪽에다 축사와 집 지을 땅을 미리 샀다고 합니다. 산 거인데 이건 아직 잔금이 하루아침에 다 이거 다 응? 철거하고서는 하루아침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 나오는 대로.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미리 대비한다는 것이 오히려 화가 된 셈이네요. 네, 농협 등에서 4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1년 이자만도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우리는 이거 어떡하냐고요. 이제 빚더미야 나한테 생겼으니.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도 빚 얻어서 이거 살 생각이란 건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이런 고민 때문에 부인 김은숙 씨는 요즘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습니다. 몸이 어디에 어떻게 아프신데요? 지금 약을 드세요? 아주 특별한데 아픈 건 아니고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요새 계속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소화가 잘 안 돼요. 표현은 못하지만 속이 타들어가긴 남편 김권중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건 돼지 새끼들보다 못하는 놈들이에요. 전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보셔요. 이렇게 착한 애들이 어디 있어요?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아 누가 행정에서 오라고 했습니까? 네? 비슷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기군의 한 농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들이 요 자료밖에 못 내놓은 그 사정이 그런 면에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관련해 가지고 그 대토 작업을 얼마나 했느냐는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 액수로는 뭐 그러면 예년보다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는 금액으로 따지면 한 뭐 예전에 우리가 한 100억 정도 증액이 됐죠. 예전에 기존에 했던 것보다 정도면요. 그럼 한 100억 증액된 부분은 이제 그 이 진행정도 영향을 좀 받았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알기가 힘들다. 네, 하지만 이자 상환이 다가오는 내년부터는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 나올 거란 얘기였습니다. 본인이 못 갚으면 담보대출 나간 걸 회수를 해야죠. 뭐 강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법적인 조치로 해갖고 해가는 그게 보통 그 경매에 나오는 거잖아요. 경매로. 진행시켜서. 이런 피해 입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더 큰 문제는 대토를 마련하는데 보통 수억 원이 들기 때문에 농협이나 신협, 마을 금고는 물론이고 친지한테서까지 돈을 빌린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4분의 8층 동생, 형돈 있는 아는 사람들은 다 끌어댄 거예요. 모자라는 돈 농협에서 얻고. 그러니 이게 하여간 친족들까지 다 못 살게 되는 거지. 농협뿐만이 아니고 이게 뭐 어떤 연쇄적으로 이게 지금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살한 사람도 있었는지 혹 나올는지 몰라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했던 주민들과 찬성했던 주민들 간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험악한 분위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설마래. 그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지금. 처음부터 한다고 하는 입장이라 피해본 사람들이 개종 이런 얘기도 있잖아. 다한테 분들 그냥 하는 말은 뭔 말이야. 아, 그 사람들 부안님 시간에서 한국가 부안님 시간에서 좌중 지려래요. 그건 안 되잖아. 아니 이제 그거 못하고 나는 하기 싫네요. 그래요. 충돌도 있을 수 있죠.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충돌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얘기했지만 그 집 그 성의를 반대한 사람 헌법재판소에다 그 누구 외 한 사람들 그 이러면 그 집에 가서 쫓아내자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 답답하죠. 후유증이 정말 심각하네요. 네, 길게는 몇십 년 이상 한 동네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온 이웃들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 인심이 없어졌어. 옛날에 인심이 어땠는데? 아이 말도 못했지요. 이게 하다 못해 저 다 같이 농사지면서도 서로 내가 먼저 찾아가면 내가 먼저 방앞에서 햇살만 먹어보라고 이웃집 한 대패 지지라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 덜 그런 인심들이 다 없어. 앞으로 둬야지 진짜. 흔들어놔서 말아야 돼. 정부에서 흔들어놔서 그런 얘기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박성환 PD,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 정치권 물론 뭐 여야 할 것 없이 주민들의 불신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나 여야 정치권 또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모두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는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현숙 PD, 토지로 인한 피해, 대토라고 그랬나요? 네. 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현장에서 느낀 대토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개발이 있는 곳에 투기 세력이 몰린다는 말이 있듯이 충청권의 땅값은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했던 2년 전부터 들썩였습니다. 충청도의 부동산 투기 발언과 파장을 취재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판결 직후 충남 연기군을 찾았습니다.
연기군에서도 남면은 행정수도란 호재로 가장 큰 부동산 거품이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면 소재지 한 곳에 그렇게 많은 부동산 중개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만큼 위헌 결정이 발표된과 동시에 전국의 관심은 이 작은 면에 집중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좋은 땅 사가지고 저 먼 데 가서 땅 산 사람들도 있거든. 그 피해가 엄청 할 게 그 사람들. 싼 거 사라. 여기 그거. 팔았으니 이제 여기 살 수도 없잖아. 없죠. 어떡하죠? 어떡하지? 그건 문제지. 뭔가 오겠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주 끝난 게 아니고. 분분하잖아. 그러니까 서울만 너무 키우지 말고 여기다도 뭐 만들면 돼, 이제. 그래도 설마 하는 기대 심리와 허탈감이 뒤섞여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이 차는 지금 하려고 하는 저 초상집이랑 하셨어? 여기 초상집이거든요, 전부. 여기 부동산 관계자들만 나와 있어요. 특별법이라는 건 나도 그 용어는 알지만 무슨 방법을 강구하는 구설을 서민들한테 보도를 하고 이게 국책사업 아닙니까? 큰 국책사업 아닙니까? 행정수도라는 것은 그런 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그걸 팔칵 지금 바늘 풍선 주워놨다고 지금 그러면 부풀리든가 말던가 수채 그냥 가란 상태로 풍선을 놔두던가. 지난 10월 25일 영기군에 사는 박상희 씨는 대전 지방법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 내에 항소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오늘까지 아닌가 내일까지인가 오늘까지인가. 아니 구속은 아니고. 박 씨는 현재 토지 사기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피의 자 박상희로부터 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나는 우리는 그 간적이 없다 이거지. 이 여기. 영기군에 갖고 있던 야산을 작년에 대전의 한 투자자에게 팔았다는 박 씨.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새 토지 매매가 증여를 한 것으로 둔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토지 매매가 증여로 바뀌게 된 것인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방이 차요. 방이 저 전기가 전기세를 먼저 끊겼어요. 나는 병원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 올 리도 없고 맞는 이유도 없고 수정타운 이라는 데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하잖아. 당신도 안 가본 데 아니야. 난 몰라 수정타운 어딘지. 그러니까. 그럼 도장을 누굴 주신 건가요 그때? 돈 잔금 받을 때 저 농협에 빚이 있기 때문에 그때나 도장이 필요했지. 그 외에는 뭐 증여계약서는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는. 한번 보세요.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시기에 정작 박 씨는 암수술을 받느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합니다. 팔았던 야산의 잔금 때문에 은행일을 처리하라고 부인에게 도장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부인도 증여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잔금을 받을 때 도장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이때 증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게 박 씨의 추측입니다. 아, 그 검찰 하는 얘기로는 640건인가 된다고 그래요. 야, 이 일대서요? 네. 근데 물론 거기에서 벌금만 좀 낸 사람도 있고 예. 하여튼 혐의성이 있는 사람이 600몇 건이래요. 예. 그러면 구속된 것만 해도 제가 대략 알기로는 한 2, 30명 돼요.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투기 거래하면서 위장 증여 형식을 취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실제로 지난 국감에 의하면 충남 지역 토지 매입자 10명 중 1명이 증여 형식으로 토지를 산 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고향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꿈이었다는 박 씨.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갖고 있던 야산을 팔았다가 토지 사기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박 씨에게 또 다른 땅 문제가 있습니다. 충남 지역 부여 청량 등은 최근 땅값이 급격히 올랐다고 합니다. 행정수도가 들어오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값이 싸고 토지거래 신고허가제 제외지역인 이쪽에 대토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 역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이곳에 대토를 샀다고 합니다. 거기가 여기 지역이 많이 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배수장이 이거 있는 걸 몰랐는데 네. 우리 이제 체해가지고 이 배수장에서 물을 품어내요. 네. 그럼 여름 장마일 때 여기는 물이 바다 같아. 바다. 여기까지 막 채요. 여기까지 막 물이 올라가. 그러면 휘엄 배 당겨도 돼 배. 아니 그때 좀 잘 따져보고 사시지 물 담기는 건 뭐. 남 이제 사니까 우리도 급한 마음에 와서 따라 산 거지. 아. 남들 사서 이렇게 해서 벌써 땅값이 올라간다. 집에서 2만 원씩 샀어요.
그럼 우리 6만 있었으면 그때 한참 오른대란 말이오. 그 한 달 전이랑 막 그렇게 올라간 게요. 막 올라갔죠. 현 씨 역시 2억 원을 대출받아 이곳에 땅을 5천 평 샀다고 합니다. 올 6, 8월만 해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조금 이제 늦게 산 사람들은 더 나쁜 거죠. 저쪽에 나쁜 거죠. 그 후에 산 사람은 더 잘 땅났지. 돈 많이 주고 사고 양쪽으로 다 잡혔으니까 땅들이. 왜냐하면 그 돈 빼다가 사고 모질 날에 기름 또 잡혀서 돈 빼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잡혔으니까 그런 경우가 됐지. 행정수도 때문에 대토를 구하는 농민들이 생기면서 투기 세력이 토지로 몰리는 바람에 인근 지역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세 배, 네 배 올랐지. 여기요? 예. 어디 사람들이 다 사간 건가요? 그렇게 많이 주고. 대게 대전 또 와갖고 많이 샀지. 많이 올랐을 때 좀 안 파셨어요? 안 팔았지요. 한번 갔더니 아유 못 살겠대 거기. 가보긴 하셨어요? 예, 가보긴 했지요. 아. 금남면에서 부인과 함께 대농, 즉 다른 사람의 논농사를 대신 지어주는 최 씨 부부. 이들 역시 부여의 대토 5천 평을 장만해 올가을 벌써 농사를 짓고 추수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지, 여기들 어차피 이제 뜬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확정이 됐던 거 아니에요, 여기. 네.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고향을 이제 뜬다고 생각하고서 거기서 터전을 잡으려고 좀 거기 가서 여기서 빚을 얻어가지고 좀 뭐 사놨었지. 얼마나 얻으셨나? 한 2억 이상 얻었지. 좀. 그 빚도 얻어서 산 거예요. 취소하셨어요? 여기서 뜨게 되면, 예, 뜨게 되면 거기 가서 농사 좀 먹고 애들 가르쳐야지 뭘로 가르쳐요. 농사꾼이. 배운 거 없고 배운 게 농사 배운 그거밖에 없는데. 다른 집보다 추수가 늦어졌다는 최 씨 부부. 요즘은 도무지 일이 손에 통 안 잡힌다고 합니다. 행정수도가 들어오면 어차피 이곳에서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에 땅을 산 최 씨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이 백지화되면서 빚만 남았습니다. 일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마음이 심란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좀 사람이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그거 뒤따라 댕기다 보니까 몸만 다 절단나? 버는 건 없는데 몸만 절단나는 것만 아픈 것만 벌더라고요. 버는 게.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던 이들에게 더 이상 농민과 땅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에 그나마 마음 붙일 곳마저 잃은 셈입니다. 행정수도 무산이 남기고 간 부담은 그 누구도 아는 이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이현수 PD, 농사 짓는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농토를 사야 되는데 그걸 대터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사는 돈이 보통 얘기 들으니까 뭐 수억 단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네, 평당 4만 원 땅을 5천 평 사면 2억 원이 됩니다. 네. 농사 짓는 땅으로는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긴데요. 네. 그 올해 시도별 토지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네. 2004년 3, 4분기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은 큰 변동이 없는 데 비해 충남 지역은 거의 4배 이상 뛰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 호재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행정수도로 수용되는 영기구는 9배 정도 땅값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몰렸던 부동산 자금이 충청권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대전, 청주 등에서 아파트 투기가 심했습니다. 대전으로 가봤습니다.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는 한 아파트 지구입니다. 평당 분양가가 450만 원 정도였던 이 지역 아파트들의 경우 신행정수도 확정 발표 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는 소리가 실감날 만큼 가격이 뛰었습니다. 농지가 워낙 각광을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한 5천 정도 가다가 행정수도 바꾸면서 급격하게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7천, 8천 올라가더니 오 하더니 그것이 1억 2천까지 간 거예요. 1억 2, 3천까지 갔었지. 지난해 조치원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는 한 아파트입니다. 당시 조치원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보다 외부 투자자들이 분양에 대거 참여했다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영기군청에서 전입전출 사항을 확인해봤습니다. 예, 조치원도 한번 볼까요? 예, 2004년 5월달, 예, 5월달. 그렇죠. 이때가 이제 분양을 저기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가 갑자기 유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숫자가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걸 나타내는 모양이죠? 예,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약 천여 세대가 전입해왔다고 합니다. 충청권에서 전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남면 지역. 신행정수도 예정지로 확정되기 직전인 7월 전입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해보기에 남면으로 갔습니다. 너무 가운데? 저 배나무 시퍼런데 거기 그 밑에 저 하나 둘 세 개 그쪽 보이는 세포. 저게 집이에요? 창고, 네. 창고 아닌가요? 집이로 집이에요, 집. 지금 이 창고같이 생긴 게 집이라는 얘기죠? 예, 창고처럼 지어진 집안엔 전기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화장실도 설치해놨네요. 화장실만 있지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위해 정화조도 일단 설치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위장 전입까지 몰릴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충청지역 부동산 시장. 하지만 헌재 판결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작년 1월 분양 당시만 해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한 건설회사의 분양 현장입니다. 헌재의 발표 이후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고 분양을 연기한 회사들과 달리 이 회사는 정면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썰렁하네요. 썰렁한 현장이 촬영되는 걸 꺼려선지 취재를 거부했는데요. 인근 분양업체 다른 직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금토일에 오픈했잖아요. 금토일에요? 네, 금토일. 어땠어요? 사람 많았어요. 네. 근데 다 병풍 받으러 온 사람. 오늘 한 명 봤어요. 처음 촬영한 사람. 네. 한 명이요? 네. 행정수도 때문에 대전 시내 아파트 시장엔 어떤 또 다른 영향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가깝다는 그 이유 때문에 떼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향상이 된 겁니다. 교통요건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덕밸리 근처가 굉장히 명상을 띄고 있는 대단한 쾌적지도 아니에요. 공장이 있죠. 그죠? 공장만 근처에 있고. 거기 대덕밸리 분양가가 얼마였지? 500... 넘었죠. 네. 근데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죠. 행정수도가 가깝잖아요, 거기가 바로. 거리상으로 제일 가. 주거지역의 요건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최근 대전 시내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전 지역 인구를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세대의 아파트들이 경쟁적으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수도란 호재 하나로 붐이 일었던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지역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제가 저도 어제 청와대 들어올 자리를 가봤는데 여기서 18분 걸리더라고요. 딱 그. 그야말로 대전 지역 최고의 분양가 기록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번 위원 결정으로 폭탄을 맞은 셈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버티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좀만 참아주셔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예, 그래요. 예, 안녕히 계세요. 주로 뭐라 그러세요? 전화하시는 분들이. 내 집 좀 빨리 팔아달라는 거죠. 내 거 먼저 팔아달라. 충격받아 곧 건강에 이상이 생길 뿐. 지금 아까요 들으셨잖아요. 이거는 이빨이 7대나 지금 빠져가지고. 그래요? 네. 몇 살 되신 분이요? 연세 60 몇 세 되신 분인데 집 하나 뭐 지금 여기다 뭐 한 것이 잘못돼가지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빨 7대나 빼셨대요. 그냥 쏟아져요? 네, 쏟아졌대요. 당까지 좀 있는 데다가 좀 그렇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이건 뭐죠? 요즘 나온 금매물 장부입니다. 3, 40건 어떤 때는? 뭐 한 20건 보통 평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자. 좀 네, 어려운 사람 꽤 많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사람도 꽤 많아요. 거품이 심했던 만큼 급매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실제 내 집 마련하려는 서민들은 계속 관망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 기회를 노린 2차 투기자들의 움직임 또한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살 사람도 그렇고 팔 사람도 그래요. 지금 내놓을 사람도 없더니만. 단가격이면 나도 사. 금매물은. 단가격이면. 뭐 5, 6천 피 떨어지면 얼른 사야지. 부동산 하시나요? 아, 오늘은 여기 놀러 왔지. 아, 금매 이런 거 보러 오시는군요. 그렇죠. 강남에서도 이럴 때 사놨던 사람이 한 채 가지고 다섯 채 장만하더라고요. 강남에서도.
나는 하나 가지고 다섯 개를 만들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살 때 나는 샀다. 다른 사람 내놓을 때 사는 게 그때 사는 게 더 낫지. 결론적으로 뭐 악재가 호재지. 호재라는. 그렇죠. 이현숙 PD,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투기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버틸 힘이 없는 일반인들이 내놓는 금매물을 네. 실제 투기 열풍을 몰고 다니는 진짜 큰손들이 걷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상원 PD, 현재 위헌 결정 후에 오늘이 12일째가 되죠?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충청 지역에서는 허탈감에만 빠져있던 처음하고는 달리 네. 분노가 점점 조직화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또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과 비교한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 판결 뒤에 상황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취재했습니다.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해서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헌법소원 청구서는 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가 있다 해서 유언을 구하는 충청남도 연기 공주 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정부의 명운을 걸고 진퇴를 걸고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도록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요즘 충청권 민심은 매우 격해져 있습니다. 밀고 나가야지. 노무현이는 하려고 나가야지. 밀고 나가야 돼. 그렇게 밀고 나가야 돼. 노무현이 미국 같은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세계에 미국 같은 나라는 다 그다 밀고 나갔어요. 근데 한국은 진짜 너무해 진짜. 여기 사람들 생각도 안 해. 충청도 안 해. 진짜 너무 무시하게요 진짜. 충청도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국회에서 이제 난리가 나는 그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이제 건물 안에서 취급받고 난리 나갔지. 어차피 처음부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안 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시호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들 알고들 있어요. 아 처음부터 네. 믿지 않으셨군요? 아, 안 믿죠. 네. 서울 사람들이 장난쳐가지고 이 충청도 사람들 막 골탕 먹이고. 아. 이 성남 지방 민심하고는 아주 그 대조적으로 또 서울에서 굉장히 즐거워하던 사람들도 있죠? 네, 표면적으로 수도권과 중청권은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헌법재판관 파르쳐라! 한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지방분권운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의 항의 집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중청권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에 실망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만 사람이고 지방에 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뭐 나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 그건 나주로 오건 상관이 없죠. 지방 분권을 하라 그 말이죠. 제가 지금 제일 63살인데 제일 제가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지방 분권을 학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지방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지는 세상이 돌아왔구나.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백지화가 돌아온 것이 너무나 진짜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가 우기면 우기는 거지. 그게 뭐 그리 대수인가. 사람들이. 욕할 텐데 어차피 좋은 것들 욕해봐야 될 수 있어. 거기 분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향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란 개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추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서 위헌의 근거로 사용된 관습헌법을 두고 비판적인 여론이 일었는데요. 정치 사회 현상에 민감한 네티즌들 역시 이번 사안을 패러디한 작품들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찾았죠.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논리를 거기다 갖다 대느냐. 그래서 경북대전까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경방부회가 아니고 뭐냐.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권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총리의 한나라당 비판 발언 사과 문제로 시정연설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너무 정부는 지방분권과
노동장관 등 수도권 과밀에서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먼저 수용하던 마이크가 어려워요.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이 과제를... 이날 시정연설의 관심사는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야의 대책 없는 소모적인 신경전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안 좋아하신가요? 지금 걱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아직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총리가 그렇게 입법부를 상대로 막 그냥 무시하는 얘기를 한다고. 스스로 국민을 무시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승복을 만약에 모호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헌재 결정의 그 무게가 그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 탄핵 문제도 그렇게 결정한 헌재에 대해서 그게 그 권위를 가질 수가 없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총리 발언을 놓고 여야가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충청도에선 연이은 대규모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의 힘을 과시해서 모든 것을 쟁취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뒤떨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선거 때는 이용만 당하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선거 때만 되면 충청 민심 끌어들이기에 나섰던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배신감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85명의 군민은 이런 때 당장 손해가 나도 움직이거나 화를 내지 않는 기질 때문에 양반 선비로 불렸던 충청도 주민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둘러싼 분노만큼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젠 분노를 넘어서서 비장함까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그랬어? 떡을 달라고 하는 지들이 떡을 갖다 주고서 먹으려고 하니까 떡을 뺏어간 거라고 이게 지금. 이건 완전히 이거는 연기군 이장엽이 회장 한나라당도 우리를 우루해고 열린우리당도 우리를 우루해고 다 우리를 우루해고 지난주 목요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추진 백지화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왜 안 생기는 거야? 충남에 일조의 도로 투자가 필요합니까? 충남이 진짜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엉뚱한 데다 왜 투자를 하는지 안 됩니다. 정부가 그거 이거 가지고 무리하게 빨리빨리 추진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니까 선전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부동산 투기꾼들 잡아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마 돈 많이 걷었을지도 몰라요. 한번 그거 좀 조사해서요. 거기서 걷은 돈 갖고 이런 데 보상해 주면 돼요. 여당에서 그런 거 좀 정부에다가 저 건의를 하면 되고. 예, 그건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 걸로 치고요. 통신관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이거 판단을 해가지고 국정을 농락하는 거고 충청도 턱까지 찢어진 가지고 끝장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이날 지역 주민들은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생업까지 접어두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답을 얻어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생방송이 끝나는 순간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치 새끼야? 이런 개 같은 놈이 완전 그지 그 파는데 저 이제 그렇게 하겠냐? 나가꾼 이랬지? 저 이제 국회 하겠냐?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죠. 얘는 와봐.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 다 담아내지 못한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행정수도 올 때는 찾아보고 하자는 한나라당이 해놓고 왜 우리 충청도민들 멍청도 좀 만들고 있습니까?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왜 정치를 해? 정치를 한다고 그래, 정치를. 토론에 올 때는 어떤 기대가 보였어요? 정말로 진지한 대안이 논의되고 우리는 진지한 대안을 논의하는 어쨌든 하늘이 내려진 땅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니까 좀 진지한 논의를 듣는 역사의 증인이나 좀 듣는 듯한 기분으로 왔어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행정수 대안은 어떻게 하면 잘해보자는 얘기인데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그 니네가 실세니까 책임을 져라. 그게 국회의원입니까? 그럼 우리 국민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저 시골에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이왕이면은 말이 돼 이쁘게 하고 그 순간만큼 어쨌든 좋은 방안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눴잖아요, 그죠? 안 나누고 서로가 뭐 여당 야당 뭐 서로가 책임론을 짓잖아요, 그죠? 책임을 졌잖아 서로가. 어? 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니네는 거지니까 몇 분 주면 그걸로 끝난다. 아니면 죽었으니까 그 돈 받아서 그냥 송장이나 잘 묻어라.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분노 안 할 수가 있어요? 죽이기는 누가 죽였는데 죽였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들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은 자신들이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자긍심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헌 결정, 그로 인한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이 남긴 상처는 너무도 깊고 큽니다. 박성환 PD, 이 신행정수도 특별법, 이건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야가 공히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찬성 투표해서 통과시킨 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위헌 결정 후에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특히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여야 정치권이 갖고 있는 대안이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나라당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산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서 네. 정부가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열린우리당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하지만 구체적인 안은 뭐 지금까지 나온 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헌재의 위헌 결정 후에 그 여파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한번 내려진 헌재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왕에 이렇게 된 마당에 가장 책임이 큰 정치권이 적극 나서서 대안을 모색하고 상처난 민심을 어루만져야 할 터인데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이지 실망스럽고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부에게 당부합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비록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고는 해도 과도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고 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달성한다는 목표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으로 얼토당토하는 피해를 입게 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